자, 지금 스틸만 봐도, 좀 감독님의 표정에서 장인의, 예, 그런 느낌이 이미,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변호인 1137만 명, 그리고 강철비 445만 명의 관객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정말 한국 영화계 대들보 같은 감독님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품 더욱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감독님, 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이 뭘까요? 이번 작품에서. 이게 어찌됐든 이제 가족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제목에도 있는 이만큼 뭐 가족같이 편안함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도 이제 너무 이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잘 만들어지셨고, 워낙에 협조도 잘해주시고 이제 배려심도 많으셔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잘 만들어진 게끔 하는 것, 그걸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제목에도 들어가는 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잘 표현해내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 배우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네, 좋습니다. 강한나 씨도 사실 네. 이 양우석 감독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유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우선 감독님의 원래 작품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 대가족이라는 대본을 또 쓰셨잖아요. 그래서 읽는데 너무 아름다운 정말 소설 한 권을 읽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감독님 하면 왠지 이미지가 되게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되게 위트도 있으시고, 감독님이 모르는 게 없으세요. 약간 백과사전처럼. 네, 진짜 모르는 게 없으셔서 저희 작품 뭐그 당시 시대 뭐 의과대학교 뭐 수라든지 정말 이걸 어떻게 하시지 하는 그런 자잘한 정보들까지 다 알고 계셔가지고 정말 많이 도움을 얻었고, 또 현장에 가면 제가 막 촬영 일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감독님 덕분에 명절에 큰집 찾아가는 느낌으로 되게 큰아빠 같은 따뜻함이 항상 있으셔서 그렇죠. 진짜 가족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감독님 덕분에. 정말 전작에서도 배우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셨던 말씀인데, 정말 영화계 챗 GPT 우리 그 양우석 감독님이신데, 그 이번에 현장에서 만났을 때또 감독님의 그 푸근했던 매력에 푹 빠진 강한나 씨의 대답을 들어봤고, 감독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데뷔작부터 그 지금까지 계속 각본과 연출을 겸해오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또 분리돼서 연출을 하시는 감독님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글과 연출을 병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써놓은 게 아까워서인 것 같고요. 농담이고요. 뭐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제 제가 생각했던 파트는 좀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를 좀 쓰고 싶다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든 그거에 대해서 좀 기획 공부도 좀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공교롭게 이제 제가 쓴 글만 하게 됐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이제 열려 있고, 뭐 제가 쓴 글들도 얼마든지 다른 분들께서 또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픈할 생각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또 화두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글을 쓰게 됐고, 예,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